보통 이제 이게 제주 만들어서 나온 상태에서 거칠은 표면을 그 홈이 최대한 제거되게끔. 제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점을 찍긴 합니다. 굳이 도료에 글자를 써주지 않고 즉각, 그러니까 즉시 새긴다는 거죠. 세로 줄이 있는 상태에서 단도법과 쌍도법이 있습니다. 두꺼운 획은 쌍도를 써야 되고 가는 획 같은 경우는 단도로 사용해서 작품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옷을 처음 만들어 정제하진 거 하지 않은 걸로 1차 생치를 하는데 그것을 80% 정도의 습도와 27, 8도 정도의 온도를 맞춰서 건조대에 2-3일 정도 말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건조가 되고 난 다음에 생칠이 아닌 정제해서 만든 정제칠을 지금 하는 순간입니다. 이 정제칠을 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금을 올리기 쉬운 조건이 되는데 70% 정도 건조됐다 그럴까? 그 상태에서 옷이 건조가 덜 됐으니까 금가루를 그 표면에 움켜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나머지 30%가 이제 100% 다 건조가 되면 유물들에 의해서 검증된 바에 의하면 500년, 1000년을 가도 옷에 묻은 금가루가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800방이나 1000방 정도로 표면에 있는 금을 제거하면 이제 나중에 글자가 막연하게 나온다고. 예, 저는 서예와 전각 그리고 사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경 각수입니다. 이번 작품의 의도는 삼조 승찬 신신명을 화엄사 화엄석경 피리로 새기고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60만자가 되는 80화엄경을 제 손으로 새겨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약물인 금가루를 올리고자 했을 때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전통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결국 옷을 칠하여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유물에서 착안해서 시도를 해 보았고 이 60만자가 이 금리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 60만자 화엄석경을 완각하기 위해서 앞으로 20여 년간 더욱 정진 노력하겠습니다.